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자, 여기는 명동 무텐다드 오픈 겸 무신사 스탠다드 숨은 꿀템 찾기를 하러 왔는데요. 이미 후기가 많이 쌓인 제품들도 많지만 역시 옷은 만져보고 입어봐야 하거든요. 노 광고, 노 PPL 입어보고 만져봐서 추천템 골라오겠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든 제품들 눈독 들여놨는데요. 이것도 가격 좋고 어떤 걸 고르지? 어떤 걸 고르지? 어떤 걸 고르지? 자, 그럼 제가 직접 가서 만져보고 입어보면서 골라온 꿀템들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꿀템은 맨즈 메쉬 V넥 슬리브리스 언더셔츠입니다. 여름 미리 준비해야 돼. 이런 얇은 이너웨어 반팔들 많이 입으시는 것 같은데 그거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팔뚝 쪽 비치면 좀 그렇거든. 이 제품 티셔츠 속 여름 이너로 합격. 아, 근데 이거 착샷이 조금 민니터가 입어주려나?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일단 제가 입어볼게요. 놀라지 마. 뭐였지? 엄청 얇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엄청 얇고 쫀쫀한 구멍슝슝 텐션감 좋은 원단감으로 레귤러한 핏감에 너입하기 딱 좋은 기장감이에요. 이너로 입으셨을 때 넥라인 혹시나 이제 보이지 않게 센스있게 파인 V넥. 게다가 여기 아무쪽 봉제 없이 이렇게 잘라줘서 겨드랑이 걸리적거리는 거 없습니다. 땀이 많으신 분들 이너로 꼭 추천드릴게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아무래도 티 안 나게 활용하기엔 라이트 베이지. 에라이 좀 드러나도 덜 민망할랜다는 블랙 아닐까요? 라이트 베이지는 이렇게 하얀 셔츠 안에 입어주셔도 비침 걱정 하나 없이 시원하게 입어주시기에 딱 좋고, 블랙은 가볍게 운동하러 가실 때 이렇게 반팔 대용으로 섹시하면서 민지석 괜찮겠어? 맨살 가디건 하실 때 요럴 때 활용해주시면 너무 좋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도 긴바지, 더워 죽어도 긴바지 파 계시죠? 저요. 무텐다드 데님들이 좀 괜찮았는데 가격까지 괜찮더라고. 그중 딱 두 개. 먼저 린넨 라이크 엑스트라 와이드 데님 팬츠로 코튼 백, 굉장히 얇은 편이라 야들야들 찰랑이는 원단감이 가볍고 시원하니 여름에 딱! 원단감도 슬럽감 올라와주고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히 와이드한 실루엣에 살포시 곱장지는 기장감. 여름용 데일리 데님으로 좋겠더라고요. 다양한 컬러웨이 중 여름철 필수 컬러라고 볼 수 있는 라이트 인디고랑 더운 여름에도 시크한 룩 완전 가능한 로우 블랙이 키미픽. 여름 시즌 셔츠도 긴팔 고집하시는 분들 이런 얇은 데님 활용하면 좀 시원하게 긴 기장 옷들 소화하실 수 있고 캐주얼하게 활용하셔도 시원하게 여름 데님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될 거예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빅 브러쉬 엑스트라 와이드 데님 팬츠입니다. 여름 시즌 야물딱진 연청 데님 하나만 있으면 티셔츠, 프린팅 티셔츠 갈아입어 주기만 하면 코디 뚝딱뚝딱. 든든한 옷장템인데 워싱 색감 야물딱진 놈 가격도 좋고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튼 백, 부드러우면서 탄탄한 일반적인 데님 두께감 무난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제품보다 좀 더 루즈한 실루엣이지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와이드 핏이라 호불호 없이 입기 좋을 것 같았어요. 롱한 기장감으로 사이드 곱창 예쁘게 져주면서 다리는 길어 보이게. 이번 서머 시즌 가성비 연청 데님으로 저는 요놈으로 고르겠습니다. 연청 데님 아닌 러스티 블루도 누리끼리 워싱이라서 빈티지한 감성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밝은 컬러 톤으로 입어주면 보기만 해도 화사하고 기분 좋아지는 내가 바로 그 스프린 자체다. 빈티지하고 그런지한 무드로 체크셔츠 딱 둘러주고 모자 눌러 써주면 스웩 넘치게 입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쿨터치 에센셜 가디건. 저녁에 살짝 쌀쌀할 때 아니면 에어컨이 좀 버거우신 날 그럴 때 딱 걸치기 좋은 느낌. 레이온 나일론 혼방으로 부드러우면서 매트한 터치감이라 입었을 때 확실히 쾌적한 느낌이 있었고 티셔츠 정도의 얇은 두께감이라 덥지 않아. 땀 배출 완전 잘 돼. 어떻게 하냐고? 지금까지 내가 사무실에서 입고 있었으니까. 적당한 V넥 파임, 기장감 적당하고 살짝 여유로운 레귤러 실루엣인데 좀 더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면 저처럼 사이즈 업 추천드릴게요. 소매 밑단, 립 텐션도 적당히 쫀쫀, 밑단 너입 연출로 깔끔하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요즘 날씨, 출근 룩 이런 걸로 딱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다양한 컬러웨이 중 활용도 킹은 우선 무채색, 라이트 그레이랑 블랙 이걸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비즈니스 캐주얼로 활용하기에 좋아서 직장인분들 출근 룩이나 깔끔한 남친 룩에도 딱이고 좀 더 캐주얼한 무드로 데님이랑 매칭해줘도 잘 어울리니 데일리로 휘 뚫막뚫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은 시티 레저 CN 오버사이즈 반소매 셔츠. 피터 사이즈 오라보니 콜라보 제품 괜찮더라. 으띠.
사실 반팔 셔츠 같은 경우 한 끝 차이로 아저씨 셔츠 느낌이 나기 쉬운데 얘는 안 그렇더라고요. 코튼 나일론 혼방, 크리스피한 터치감, 크링클한 텍스처감으로 가볍고 시원한 소재감인데 그렇다고 또 엄청 스포티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기장과 품 둘 다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나와서 올드한 느낌 없이 캐주얼하게 가슴 포켓 깔끔하게 들어가지고 옆을 보니 거셋 디테일까지 가격 착한데 디테일 다 챙겼어요. 10가지 컬러위로 너가 원하는 건 여기 하나쯤은 있겠지. 그래서 제 픽은 입기 편한 블랙, 그리고 인간 포칼이 좀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싹스블루 추천드릴게요. 꼭 버튼 다 채울 필요 없어요. 아우터처럼 활용해줘도 캐주얼하게 이쁘고, 사실 반팔 셔츠는 나중에 확 더워지면 반바지랑 매칭해줘도 너무 좋거든요. 카고 포켓 달린 요런 반바지, 저희 모델 피팅한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무텐다드 매장에 직접 가서 만져보고 입어보고 골라본 꿀템들인데요. 가격도 고려하고 활용도도 고려해봤으니 여러분들도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무텐다드 매장이 요즘 많아지고 있기는 해서 이제 가서 직접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물론 저를 믿어주셔서 좋지만요. 자, 그럼 다음에도 저는 가성비 훌륭한 제품들이 있다면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이 가디건 진짜 괜찮더라. 가격이 참 좋아.